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금유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아닌 어 제가 서 있는 거 보고 당황하신 분도 계실 텐데 유튜브를 담당하고 있는 송조록 전도사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린 거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할까 봐 그러신 거라 생각하고 제가 어른 예배 설교를 처음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사실 되게 긴장되고 되게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연습도 많이 했고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내참 네, 많이 떨리고 그렇네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섰습니다그 갑자기 사역의 길에 들어서서 그한번한번 한번 주어지는 설교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딱한번 설교의 시간을 주신다면, 오늘이 제가 마지, 마지막 설교라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내용들을 넣고 싶었고, 막 욕심을 부리고 그랬습니다. 어,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아시겠죠? 사실, 어, 정말 그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라면, 나에게 주어진 딱한 번의 설교라면, 이 내용들은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로 준비하다 보니 다른 설교분보다 조금 더 길게 준비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 알고 같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부탁드릴 내용 하나가 있는데 다른 구매회보다 말씀을 낭독 같이 합독해 주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어, 잘 합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방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도 다 드라마 재밌게 보시죠? 우리나라 드라마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잘 써진 시나리오, 어, 연기 잘하는 배우, 잘생긴 배우, 그리고 실력 있는 감독 그리고 그들 옆에 있는 좋은 스탭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참 재미있는 드라마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드라마를 오늘 딱 방영을 한걸 보고 나면 제일 드는 걱정은 뭐냐면 다음번 방영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어, 빨리 시간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 우리나라 드라마가 참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드라마에서 다루는 주제는 99%가 남녀간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남녀간의 주인공이 우연한 계기에 만나고 어떻게 어떻게 지나가다가 알게 되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고 또 그런 시간들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같이 해결해가고 그런 상황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보게 되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뭐 박수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쾌제를 부르기도 하고, 자기는 그 주인공이 아닌데 자기가 마치 주인공인냥그 드라마에 빠져서 그렇게 재밌게 보고, 그럽니다. 음,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연인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어려운 부분들을 얼마나 함께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네, 그 부분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사장,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승천하셨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신 다음에 어 하나님은 에덴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담이 죄를 지었지요. 창세기 3장 8절과 9절은 아담이 범죄한 바로 직후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날을 딱 기다렸다가 한 번도 안 나타냈다가 그 날만 딱 나타나서 너 어딨냐라고 묻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상 에덴을 거니셨고 늘상 그곳에서 아담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신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하고 이렇게 지내었는데. 아담이 범죄하였고 그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과 셋,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함께 거하고 계셨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서 에 광야에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셨습니다. 성막의 이미지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성막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길이는 50m 정도 됩니다. 폭은 25m입니다. 저희 교회 본당보다도 작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되나? 아무튼, 크지 않습니다. 그 성막 안에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괴 안에 계셨습니다. 언약괴의 사이즈를 보면,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와 높이는 한 규빗 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센치미트로 계산해 보면, 112.5cm, 67.5cm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여기 와서 한번 서서 이렇게 연습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한번 해보면서 이, 이, 이 단상을 한번 재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요 사이즈입니다. 요 사이즈. 이렇게. 크지 않죠? 저는 사실 이 언약궤의 사이즈를 처음 알게 되고 되게 놀랐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요만한 공간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공간에, 하나님이 구주의 그곳에 그렇게 답답하셨을 텐데,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더 크게 계실 수는 없었나? 하나님은 왜 그렇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건 뭐였냐면, 생각된 건 뭐였냐면,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그 백성들하고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함께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하고 그렇게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 작은 공간에 그곳에서 불편하지만, 좁지만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누고 싶은 주제는 여러분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던져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기에 죄를 범한 백성들하고는 함께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염소나 양이나 새를 죽여서 그 피로 자기의 죄를 대속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에 지은 죄의 사함을 위해서 피 흘림으로 값을 대속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통한 제사는 문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한번더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첫 번째 문제는 짐승의 피로는 완벽한 죄를, 완벽하게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그 제사장들도 사람이었던지라 죄를 지었고요. 그 제사장들도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자기도 죄를 짓고 자기도 죽는 그 연약한 인간인 제사장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께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면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대속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장소도 조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집하장의 죄에 대해서 대속하는 죄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장소는 뜰과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까지만 가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를 대속하는 피를 가지고 가는 그 장소는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있는 휘장까지 가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계셨던 지성소 그 안까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은 언제였냐면, 1년에 딱한번 있었습니다. 딱 하루. 대속제일날, 대제사장이 혼자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어떤 상황에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 성막 가운데, 그 불편한 상황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어떤 모습을 보면 아쉬움이나 제한이 참 많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제사들마저도 형식적으로 되었고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서 결국 하나님은 완벽한 해결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한점 흠도 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대속하시는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시는 대세자상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그리고 그 효력이 영원까지 미치는 완벽한 제사를 드려주시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짐승의 제사로 어쩔 수 없는 죄의 완벽한 대속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인간 제사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완벽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죽음 뒤에 3일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좀더 깨달은 내용 하나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문제에 많이 치중하고 집중해서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 죽어 주신 그 하나만으로 끝났을까? 그거가 다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우리의 사망을 대신하여 주신 것그 이상의 내용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 그는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살인과 사기와 이런 것들이, 공포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처죽입니다. 자기의 재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졌다는 그 내용 하나 때문에 자기의 친동생을 죽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은 이후에도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늘에 닿을 만한 성을 쌓는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 자기 아내가 아내가 예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아내를 빼사가려고 자기를 죽일까봐 그 아내가 자기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처와 첩이었던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죄악이 심히 크고 무거워서 결국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 모든 순간에 죄로 인해 발생한 가시와 엉겅퀴들이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없던 이런 수많은 죄의 결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 즉 사망만을 대신하여 주시고 이런 죄의 결과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옛날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 기억나시고 아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제가 제일 생각나는 장면 딱 하나 있습니다 비가 되게 많이 내리는 날그 하수구 옆에 이렇게 물이 빗물이 흘러내리는데 거기서 장동건이 자기 친구 유호성에게 칼로 찔려서 죽습니다 거의 뭐 한두 번더안 찔려도 죽을 게 뻔한 상황에서 장동건이 유호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고마워라 말 못한 아이가 네, 아시죠? 네, 웃음코드를 한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동건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네들이 죽을 것을 대신 죽어주지 않았냐? 나 정말 할 만큼 했다. 내가 한거 충분하지 않냐? 이제 남은 거는 좀 니네들이 해결하면 안 되냐? 이 죄의 결과들의 문제들은, 야, 내가 거기까지 해야 되냐? 니네들이 좀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하신다 해도 저는 딱히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 죄의 결과들, 내가 죄로 인해서 겪는 모든 고통들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믿고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문제 하나하나들을 어떻게든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깨달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노력한다고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하신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도인들은 노력하신다고 여러분의 교만한 모습이, 교만한 마음이 갑자기 없어집니까? 이기적이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들이 내가 막 노력하면 갑자기 없어집니까? 막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막 내가 이타적인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을 노력해도 용서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해결될 부분도 아니었고,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죄의 값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뿐만 아니라, 살인, 교만, 사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열등감, 두려움, 공포, 좌절감, 외로움 등등 죄의 모든 결과들까지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고통 없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일상적으로 대화하며 동행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평화와 나음은 우리 죄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이 해결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더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벽한 준비는 다 이루어졌는데 근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에는 미워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결과들로 인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요.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온전한 길을 열어주셨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죄의 값에 해당되는 사망과 함께 그 죄의 모든 파생된 문제들까지 다 해결해 주셨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이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아니요 모든 일에 우려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셔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겪으시고 느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배고파하셔서 잡수시기도 하셨고 목말라 하시며 물을 달라 하셨고 풍랑이 있는 배에서는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울기도 하셨고 성전에서 동전 바꾸며 장사하는 이들을 보고 화내시며 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겪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 눈에 그 다음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네, 죄는 없으시니라. 물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많은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시도를 당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다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이 시험을 받고 계실 때 예수님이 성도님들이 시험 받는 그 상황에 똑같이 예수님이 시험 받고 계시다고 느끼시거나 알고 계셨나요?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렸을 때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교회에 가는 것을 무지 반대하시는 엄한 아버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팔남매 막내인데요. 그래서 연로하신 아버님과 함께 지낼 때 아버님은 저, 제가 아버님의 일을 놓아서 논일, 밭일, 바다일, 가축을 키우는 축산까지 모든 일들을 같이 하게 원하셔서 제가 교회에 갔다 올게요라고 얘기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셨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주일날 시간이 되면 제가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가 반대하시고 화내시고 혼내실 걸 알면서도 한 시간만 갔다 올게요. 한 시간만 갔다 와서 제가 한 시간 동안 못한 일은 해가 젖힌 뒤에도 저 혼자 서라도다 해결해 내올 테니 한 시간만 다녀오게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만 아버님은 반대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엄청 화내시고. 그런 말을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화내시고, 혼내시고,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거의 안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일마다 맨날 울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조금 봐주셔서 다녀오게 해주시면 다녀오고, 못 가게 하면 울면서 그냥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비 오는 날이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비 오면 밖에서 육체적인, 밖에 활동적인 일을 할수 있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버님한테 혼나지 않고 교회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과정에서 혼자 울고 속상하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실감이 안 났었습니다. 저는 저만 혼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느라 고생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제 머릿속에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만드신 때부터 영원까지의 그 모든 시간에 대해서 자, 잘 숫자를 잘 기억해주십시오. 0.000001초 단위로 그 모든 시간을 잘라놨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그 단위로 시간을 잘라놨을 때, 하나님은 동시에 그 모든 시간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의 공간을 0.00001mm 단위로 공간을 잘라놨을 때그 모든 공간에 동시에 하나님은 다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든 안하든 우리가 그분을 찾든 안찾든 그분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들을 볼수 있는데 네 곳의 구절을 쭉 이어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전 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낼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낼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감사합니다. 말씀에도 보듯이. 모드시... 시간과 공자,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인만회를 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사랑이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저 그곳에 계실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힘겨워할 때 함께 힘겨워하시며, 그런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동정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아까 의아해했던 14절의 말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 구절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큰 슬픔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힘겨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억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분하고 속상하여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본인이나 가족의 큰 질병으로 죽을 것처럼 어려워하고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앉기는 하였지만 입 밖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지 못할 만큼 무기력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이런 어려움과 시험을 우리와 함께 겪으시고, 그런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와 함께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한편, 제가 이렇게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랑 함께 한거 맞나요?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라고 하는 문제에 묻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반문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연인, 연인이, 여자가 남자에게 그럽니다. 내가 힘들 때 당신 어디 있었어? 나 내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묻는 그 상황에, 남자가 변명하는 건 아닌데 그 여자에게 설명합니다. 그 여자가 모르는 상황에 그 여자를 위해서 만방으로 뛰어다니며 주울동 살뚱그 여자를 위해서 일했던 것을 설명하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조로가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내가 어디에 있었냐고 나랑 함께 하는 거 맞냐고 묻고 따지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너는 내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인간들이 하나님 같이 되겠다고 내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여 나와 원수가 되었을 때, 너희 죄값을 대신 추르고 너희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놓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내가 내가 어떠했음을 너는 생각해 보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계획하셨을 때부터 인간 구원의 방편을 준비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아담에서부터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혼자서 그 거룩한 시의 계보를 이어 오신 하나님의 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는 아무도 그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왕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환호하며 자기의 옷을 땅에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러 오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자 곧바로 십자가의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든 제자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같이 죽겠다고 말하였지만 결국 다 도망갔고 자기 눈앞에서 저주하면서까지 세 번이나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고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주 되시는 그분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한낱 인간 앞에 신문 받고 계시고 재판 받고 계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알았기에 많은 증인들의 증언들 속에서 일치되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할 때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죽일 증거를 직접 내어주실 때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기 전그 황망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세상으로 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분께서 몸에 시라, 시로락이 하나도 걸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실 때 그분이 느낀 그 수치와 모욕을 우리 중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묵묵히 혼자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라고 수, 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당시에 우리와 함께 시험을 당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겪고 계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끼지 못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혼자서 감당하고 계셨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 대해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그 상황에서도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하신 예수님이십니다. 15절에서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우리와 함께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계셨고 또한 우리가 연약해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힘들어하며 심지어 자신을 죽이는 모습에 대해서까지도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며 동정하시고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죄의 값인 사망과 그 파생된 문제들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음을 알고 그 해결된 모습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심이 함께 시험을 받아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분께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다 성도분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그 시간이 길어지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옵니다.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고 아론에게 요청하자 아론은 그들에게 금을 가져오게 하고 그들이 가져온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에 그들은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선언하고 다음 날그 앞에 범, 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범죄에 대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내가 다 죽여 버리겠다.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화가 내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서 개명이 쓰인 돌판을 깨부수고 레위 자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 형제와 이웃과 친구를 죽여 3천 명 가량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음 날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중보합니다. 사하지 않으신다면 기록된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함께 올라가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성도님들 큰 범죄로 죽을 뻔했는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느만큼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곳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짓고 그곳에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지도 말라고 합니다. 결국 모세는 여호와께서 친히 가리라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특정한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원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원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곳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찢어진 휘장이 예수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원수 된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와 다시 만나고 교제하며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의 몸을 찢어서라도 우리와 그렇게 만나고 사랑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제 나와 너희들 사이에 만남을 방해하였던 모든 문제들은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다 해결되었으니 이제 모든 부분에서 나랑 만나자. 모든 부분에서 나랑 하나가 되자. 모든 부분에서 나랑 사랑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의 표현이자 열망이고 외침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새로운 살 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번 그것도 대제사장 혼자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매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부족하다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 자신에게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연약함을 함께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해결책은 이미 하나님께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해결책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는 것으로 우리의 최종 목적을 삼지 맙시다. 죄로 인해 우리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멈추지 맙시다. 계속 계속적인 영적인 영적인 전쟁을 통해 죄의 결과로 파생된 문제들도 완벽하게 회복, 회복되는 순간까지 나아야, 나아가야 하겠지만 또한 그 상태의 회복을 최종 목표로 삼지 맙시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만나고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만나고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으며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 커져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영적전쟁이며 삶의 예배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은혜의 보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은혜의 보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사랑하고, 교제하고, 신뢰하고, 동행하며, 하나님과 하나되어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